안녕하세요. 부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강청 겨울에 면역도 올리고 감기 예방도 되니까 생강청 만들어 볼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초간단입니다. 생강 갈은 거 1kg거든요. 집에서 생강을 막 씻고 힘든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요거 생강 사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갈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구입해 오시면 편합니다. 설탕 1kg입니다. 생강하고 설탕하고 1대1 비율이거든요. 요거는 비즈니스 설탕이라고 해서 입자가 굉장히 굵은데, 입자가 굵죠? 요거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몸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니까 비즈니스 설탕 되도록이면 권장합니다. 생강 1kg에 비즈니스 설탕 1kg 다 부어주세요. 1대1 비율입니다. 비정제 설탕은 입자가 굵어서 잘 녹는 게 일반 설탕보다 덜 녹거든요. 녹는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립니다. 이렇게 잘 버무려서 설탕이 좀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설탕이 어느 정도 녹으면 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된 병에 다 넣어줍니다. 부산아지 매표 초간단 생강청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생강청 이렇게 만들어서 감기 기운 있고 날씨 추울 때 따뜻하게 체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생강이 체온 올리는데도 굉장히 좋거든요. 체온 1도 올리는데 면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한 겨울 나세요.